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 등으로 힘듦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서울 용산의 한 봉사단이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어 서정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서울 용산구 효정봉사단은 강원도 바랑산 정상에서 코로나 장기화 사태를 이겨내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정웅 용산구 효정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지역봉사활동이 위축되고 일상의 불편이 호소로 어려움이 많아지자 봉사단원들의 활동에 힘을 내도록 바랑산에서 특별자연보호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용산구 효정봉사단은 소외계층을 위한 김치봉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충원에 가서 묘비 닦기 봉사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경로 효친을 주제로 어른들을 정말로 내 부모처럼 모시자는 그런 문화, 이 효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역 봉사 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날 각 지역 봉사 책임자로서 5명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바랑산 봉사 활동에는 월남천전의 용산 지구회가 초대한 간부진 10명과 효창동 노인회, 용산구관 내 지도자급 인사 등 모두 4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효정봉사단에서 주도한 특별자연환경보호 캠페인과 쓰레기와 버려진 비닐병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해발 1,458m 바랑산 정상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와 정상에서 고 문선명 총재께서 개척한 500만 평 규모의 욕평단지를 확인하고 이어 정상 부근에 펼쳐진 주목단지를 탐방했습니다. 효정봉사단은 2019년도부터 용산구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를 하고 지역 이웃 주민들을 정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효정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용산구 성장현 구청장님 모시고 각 구, 그리고 모든 동에서 정말 주민과 구를 위해서 활동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마포구와 성동구가 이제 8월 달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효정봉사단을 만들면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형제와 이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QR코드를 이용한 인증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은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과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QR코드를 활용해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 인증이 절대 불가해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 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운영에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에서는 개선 방안 마련 요청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이 경제를 재개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오비 통신원이 전합니다. 뉴욕 한인타운 거리가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지인과 한인들의 방문으로 복잡하고 번화한 웨스트 32가였지만 최근 제때 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뉴요커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다이닝을 오픈한 이후 갑작스럽게 늘어난 야외 테이블로 사실상 새벽에 운행하던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로 정차에 어려움을 겪어 제때 청소가 이루어지기 힘든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주말이 지난 후 엄청난 일반 쓰레기와 업소용 쓰레기로 뉴욕 거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주중에는 일회용 음료컵으로 쓰레기통이 넘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처럼 따로 분리수거함이 없는 맨하탄의 경우 모든 쓰레기가 한 곳에 버려지기 때문에 올 여름에는 더 심각한 환경 오염을 나타낼 것으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WBC 복지TV 뉴욕 통신원
이읍입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의대회가 충남 보령시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자정결의대회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영유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만든 자리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그러니까 집에서보다 어린이집이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데 교사들과의 관계가 참 어그러지면 이게 참 어렵거든요. 아동학대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소리를 같이 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고 특히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서 초기 대응을 잘해줌으로써 그 학대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보령시 온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아동에 대한 잘못된 훈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달 29일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3 정원박람회 개최 10년 만에 재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28만 순천시민이 참여해 일상 속 정원을 테마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해안 동천 그리고 도심권까지 도시 전체를 거대한 정원으로 연결된 그린 정원 로드를 조성하게 됩니다. 지난 2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앞으로 정원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28만 시민과 함께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도심권까지 거대한 박람회장을 조성하고 세 번째는 이 정원 박람회가 우리 생태 경제를 연결시켜서 순천이 보다도 생태 경제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렇게 이력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는 행사 승인을 기념해 지난달 30일 도시재생구역에 시민의 정원 제1호를 조성한 데 이어 31일에는 순천시청 정문에 박람회 D-1000일 카운터를 설치하고 국제 행사 승인 축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2만 5천 명이 넘는 고용 효과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예측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 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용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 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환경부 동천하고 습지 개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지역에 14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두 군데 육계 농장으로 습지 환경 훼손이 우려됐습니다. 순천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는 등 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올 들어 육계농장 철거 보상을 마친 데 이어 오는 연말까지 육계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쉼터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순천만 습지는 연안과 내륙이 인접하에 있어서 많은 생명들이 사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주로 서식처인 이 농경지는 먹여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이 안에 가공류 농장이 있게 되면 고병원성 AI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공류 농장 복원 사업은 이런 고병원성 AI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건축물이 걷어지게 되면 새들의 쉼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야생조류의 서식지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람사르 습지도시 순천의 습지 복원 사업은 안전한 생태 관광지 확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순천형 그린 뉴딜 사업이다며 순천만 습지 철새 도래지 보존과 복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연안과 내륙 습지가 연결된 순천만과 동천하구 습지 보호지역이며 이 지역은 멸종위기종인 흙두루미 등 총 252종의 조류 서식지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경천 애민정신을 서정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천군이 지난 2005년 장남면 고랑포리 민간인 통제선 안쪽에 위치한 경순왕릉을 개방해 관광객들이 찾는 역사 문화 탐방지입니다. 경순왕께서 어떻게 해서 경주로 가지 못하고 왜 연천군에서 모셔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순왕릉은 남방한계선 DMZ와 인접해 있고 주변이 미확인 지뢰지대로 남아있는 등 민통선 내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했으나 지금은 관광객들이 편하게 입장을 하고 있다고 해설사는 설명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경순왕은 기울어진 국력을 통감하고 고려에 귀부한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비운의 삶을 살다 고려 경종 3년 978년에 세상을 떠난 뒤 이곳에 묻히게 됐으며 지난 75년 무덤이 사적 제244호로 등록됐습니다. 경순왕 무덤만은 고향에 쓰기 위해 경주로 운구하는데 급하게 개경에서 달려온 군사들이 제지에 강을 건너지 못했다고 후손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순왕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경주로 가려고 오다가 워낙 그 따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그 이 강을 건너지 말아라 해가지고 여기 그때 이제 그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쪽 그 저 비무장지대 안에 이렇게 모셔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주에 오직 못 가신 분이 한 분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은 한우를 섬기며 백성을 사랑하는 경천 애민 정신이 두 차례 국가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군신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고려에 귀환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경순왕 후손들이 모시는 10월 3일 추양대제 격식과 능상, 호석, 망주석 등 경순왕의 역사 문화재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순왕의 경천 애민 정신은 그 후손들까지 이어진 가운데 고려 말 김자수 상천공의 불사 이군의 정신과 충효 정신이 두 차례 나라 사랑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정신이 현재까지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충효의 실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효예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대한민국 융성 발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청소년 학생들에게 아주 가장 쉽게 충효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령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순천에서 꿈의 세계를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하고 고요한, 따뜻하지만 강렬한 색채, 섬세한 붓터치, 햇살에 비치는 침대는 꿈을 꾸고 일어난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줍니다. 감각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이불 속 모습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순천 기억의 집에서는 정서연 개인전, 인투더 게이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무한한 상상력으로 일상과 또 다른 꿈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특별히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는 분명 그 장소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있는 장소를 저는 게이트라고 칭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꿈일지 아니면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꿈일지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 작가는 전남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젊은 작가로 꿈과 일상을 주제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몽환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꿈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대작 연극 레미제라블이 막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균 리포터가 전합니다. 연극 레미제라블 연습 현장 공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연습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빅톨 위고의 위대한 고전으로 박웅, 임동진 등 원로 배우들과 문영수, 최종원, 윤여성 등 중견 배우들이 보여주는 품격 있는 무대와 1,400여 명의 오디션 지원자 중 발탁된 젊은 배우들이 보여주는 화합의 무대는 시대를 아우르는 깊은 감동을 전달할 것입니다. 특별히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이 코제트 역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극 레미제라블은 8월 7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 CJ 토요일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입니다. 네, 연극 레미제라블은 예술의 전당 토벌극장에서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공연이 올립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씩 공연인데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가족 단위로 연극을 보면 아주 좋은 관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소설로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극 한 편을 보면 소설 한 권을 다 읽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2시간 반 정도 공연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층이 다양하게 좀 오셔서 좋은 연극을 좀 관람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복지TV 뉴스 김은균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하고 여유로운 휴가를 위해 3일 제한, 3행, 3금 휴가를 제안했는데요. 3행, 즉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거리 두기와 3금, 증상이 있으면 여행하지 말 것과 3밀 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오염된 손으로는 얼굴 만지지 않기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길 것을 요청했는데요. 안전한 언택트 여름 휴가를 위해 예방수칙을 꼭 지키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Thank you.